지금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월 매출이 X를 넘었다. 저게 순이익이면 저도 하겠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20% 정도가 남아있다.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는 창업은 다시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 한다 하면 정말 말릴 것 같아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모양새라 곧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희망퇴직이라는 용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혀 희망하지 않잖아요. 예, 퇴직을. 그렇죠. 예. 거의 압박 그리고 강제인데 이걸 희망퇴직이라는 용어를 붙여놓으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위에서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 공부도 시키고 있어서 나가더라도 3-4개월 안에는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혹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퇴직금에 대출 좀 끼고 장사를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 비율 보면 퇴직하고 창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두고 나면 무언가 자꾸 불안감이 들고 쉬는 게 불편해지고 당장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여기 있다라면은 이제 자영업 평균 소득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 내가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 됐을 때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고령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던 전문성을 살려서 조금 임금이 깎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임금이 낮은 이제 비정규직 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내가 내 사업체를 열고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판단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6군데나 되는데 장사가 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퇴직하고 가게 차려도 될까요? 어디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예. 2022년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서 작년까지 제일 많이 생긴 그게 이제 통신 판매업, 피부 관리업, 실내 장식 가게, 커피 음료점 이런 것들이요. 예. 무인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창업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용이 낮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정은 뭐냐 하면 비용이 낮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입할 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진입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생길 때는 아 되게 좋다 했는데 자꾸 옆에 생기니까 당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언젠가는 과포화될 수밖에 없고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문이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4명에 1명꼴로 이제 자영업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제 10% 언저리고 미국은 그것보다 더 낮고 OECD 국가들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보통 한 7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결국은 이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뜻대로 안 풀렸을 때 어떤 인생에서 다른 어떤 대안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폐업을 하면 공제금을 줍니다. 근데 그 공제금 액수가 작년 상반기에 대략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무조건 1조 넘었다는 거죠. 임대료 주고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그냥 내 인건비도 안 나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게를 접을까 어떨까 지금 생각을. 자영업 부문에서 사실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2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한 뭐 사업을 시작하시면 1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한 60-70% 정도 성공의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만두기도 좀 어려운 네, 그런 네.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퇴출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1년 혹은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게 고정 비용으로 묶이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게 세는 계속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대출들,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은 대출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원의 조건이 뭔가요? 소상공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면 그 지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것들을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갚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사실 그 가게를 닫지 못하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또 하나는 그 비용 말고 자기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영업 생각이 더 나는 건 1년 전 퇴사한 김 과장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하나 차렸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이라던데요. 그럼 한 달이면 4,500만 원이잖아요. 저게 순이익이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박 가게들을 잘 물색해보면 퇴사하고 자영업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매출액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보자 말씀하셨지만 오, 저기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라는 거잖아요. 이게 생존자 편향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생존자 편향이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그림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나서 기지로 무사귀환한 전투기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어느 부분에 총탄을 맞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빨간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총탄 자국이거든요. 그럼 저기에다가 장갑을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놓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수조사에 포함된 그 전투기는 살아 돌아온 전투기라는 거죠. 네. 다른데 빨간 점으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총탄을 맞은 전투기는 다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추가로 보강해야 되는 부위는 빨간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니라 프로펠러나 조종석이나 꼬리 부분 이런데 추가로 장갑을 보강해야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도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눈에 띄는 성공한 사례만 자꾸 주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례들, 실패 사례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이 열풍이 불 때는 네. 주식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인 바람이 부니까 코인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세상에 돈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그 돈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번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 광고를 하나 봤어요. 우리 피자 브랜드의 어느 지점에 월 매출이 4억 원을 넘었다. 그러면 다들 창업하지 않을까요? 월 매출 4억 원이면? 근데 4억 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게다가 그 4억 원 매출을 올리는 지점은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꾸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장원을 해요. 한 달에 뭐 천만 원을 매출을 올렸어요. 편의점에서 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어디가 돈을 많이 번 건가요? 미장원이 많이 번 거죠. 편의점은요, 사실은 80% 이상은 다 비용이에요. 거기 이제 가게 내가 사온 걸 파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의 특성이나 무엇인가에 따라가지고 매출은 규모가 작아도 굉장히 알토론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매출 규모가 커도 전부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실제로 거기에서 얼마 남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상황 정보는 다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상황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갔고 기름값도 올라갔고 이런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됐어.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생기거든요.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그걸 핑계로 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꼭 반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성공
한 사람들한테는 왜 성공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그때 상황 정보들이 어땠는지를 같이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패한 분들한테는 그분이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얘기죠. 이게 퇴사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이런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우울감, 걱정, 고민, 불안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 그럴 때 약간 기분이 처져 있거나 우울감이 들 때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고 특정 부분만 자꾸 활성화되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혹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것만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지속적인 어떤 수입원이 있었고 그 다음 지속적인 일이 있었고 내 살아오던 패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일들을 시작을 하실 때 이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잘 되는 것만 보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투쟁하면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다들 어렵게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비용도 많이 들이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라는 것들이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나 지금 창업할 거야 하면 딱 거기에만 시선 꽂힐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거 잘 될 건지 아닌지 예측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게 낙관주의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시죠. 긍정적인 건 훨씬 더 긍정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부정적인 거는 훨씬 더 부정적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평가자의 입장이 돼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레드팀이 한번 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세우고 있는 계획이 정말 괜찮은 계획인지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이제 강연을 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신 게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문제. 최근에 이제 늘어난 부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코로나 말기에 금리가 낮았을 때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신 거겠죠. 이제 이 시기만 버티면 내가 이제 코로나만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 버렸잖아요. 대출금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비용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것들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제 재료값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죠. 뭐 물가 상승 다 이제 소비자들도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비용이 같이 올라오니까 이제 굉장히들 힘들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 이외에도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부인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기도 하잖아요. 최저임금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제일 크게 반발을 하시죠. 제일 어려우시니까. 근데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약간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자영업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최저임금에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못 구해요. 더 해도 잘 안 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정말 최저임금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최소한 뭐 저녁 시간 조금 그리고 주말 가족과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창업하시면 보장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사업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하니까 일하는 시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랑 비교해보면 뭐 일하는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휴가를 못 가세요. 경쟁자가 있잖아요. 내가 식당을 해요. 옆에 김치찌개 가게가 있는데 나도 김치찌개 가게를 하는데 내가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내한테 오던 손님이 저기 갔다가 저기 손님이 되면 나는 이제 고객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부문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부문의 이제 소득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그냥 혼자 시작할 거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의 문제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건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거기를 해주면은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위험도 적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인데 프랜차이즈 기업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 모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왕 자기들이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점포를 내면 낼수록 더 이득인 거죠. 또 다른 분한테 또 점포를 계속 프랜차이즈를 내줄 거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중에 뭘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탕후루나 뭐 예전에 대만 카스테라나 이런 부분에 왜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쏠리느냐. 사람들은 새로운 게 등장했을 때 장점부터 더 많이 얘기합니다. 오래된 거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집은 이미 등장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 프랜차이즈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잘 보이고요. 새로운 가게들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탕후루 가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많이 생겼던 새로운 가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과 과연 다를 것이냐, 이 고민을 안 해보고 시작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창업은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꽤 여유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차분히 꼼꼼하게 준비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도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자영업 부분은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 계속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준비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면 스프 복면 제보로 제보해 주세요.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을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